안녕하십니까, 재벌입니다. 예전에 2021년도에 카푸어 기준, 현실 기준에 연봉별 자동차 리뷰를 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. 그런데 그때 들려온 소리가, 아 뭐야, 현실 자동차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. 근데 제가 생각해도 나도 모르게 점점 카푸어 기준으로 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현실 기준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 또 저희 센터의 마스코트죠, 우리 초세시 미녀 트레이너 우리 장쌤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재벌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 장쌤입니다. 아 근데 근육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저 나보다 좋은데? 저는 요즘에 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, 아 죄송합니다. 차 좋아하세요? 네. 근데 좀 이렇게 드림카는 뭐가 있어요? 네, 제네시스 G80이요. 아 G80? 네. 원래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유선형의 이런 차를 좋아해요? 네. 찐 것도 각진 것만의 매력이 네. 있는데 이제 약간 조금 부드럽게 하는 것도 조금 더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. 근데 본인 몸은 너무 각졌는데? 이제 새롭게 2022년도 새롭게 연봉별 자동차 이런 걸 다 준비를 해봤어요. 근데 제가 이걸 할 때 항상 기준이 있거든요. 일단은 현실 기준 먼저 말씀드리면은, 자 현실 기준 돈 나갈 때 많아요, 그죠? 많죠, 너무 많아요. 장쌤 같은 경우 한 달에 그 숨 마셔도 나가는 돈이 뭐가 있어요? 숨 마셔도 나가는 돈이 일단은 집 관리비랑 집세랑. 아 월세? 네. 카푸어가 미쳤네. 아 이거 그런 거 다 집 한 달에 한 얼마 나가요? 적금도 하나요? 적금도 나가죠. 적금 얼마나요? 적금도 한 50만원 정도. 아... 이때는 총 다 한 거의 200만원 정도는? 적금한다는 거 보니까 탈락이네. 우리 세계에서 적금은 정말 사치거든요. 지금 결혼했나요? 아니요. 아 여기서 또 미래의 남편감을 찾고. 저희 채널은 남자가 90% 이상입니다. 여러분들 미래에 또 남편감을 찾고 있어요. 우리가 또 이제 연봉별로 우리 또 현실 기준, 우리 카푸어 기준 어떻게 또 차가 다를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. 네. 자, 맨 처음은 연봉 2200만원이야. 네. 그럼 월급이 얼마나 되죠? 165만원? 네. 이 정도면 뭘 타야 될 것 같아? 안 타야죠. 안 타야 된다고? 네. 왜? 탄다면 자전거? 그냥 대중교통을 타야 된다. 아, 좋죠. 네. 근데 165만원 정도 월급 받으면 차 살 생각이 전혀 안 드나요? 네. 일단 생활적으로 살기 바쁜 것 같아요. 차 살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165만원이면 거의 이제 알바 수준이니까, 그렇죠? 그렇죠. 일단 현실 기준에서는 이때 차를 타면 안 된다. 네. 저같이 이제 우리도 카푸어 분들은 생각이 달라요. 저는 이때 레이를 추천을 해요. 레이를 풀 튜닝을 해서 타고 다녀야 돼. 그냥 타면 안 돼. 쟤는 저거 다른 차도 있는데 레이 저런 거 이렇게 튜닝해서 타는 건 그냥 매니아구나. 쟤 다른 차도 있지만 레이도 끌고 다니는구나, 이런 까오를 살릴 수가 있어요. 옛날에 무한도전 보면은 그 노홍철도 작은 차 막 이쁘게 해서 꾸미고 다녔잖아. 네. 근데 노홍철이 가난해요? 아니요. 그런 가오를 주는 거야. 이런 걸 노리는 거죠. 아. 네. 레이 말고 스파크, 모닝 끌고 가잖아요. 그럼 아 저 사람 진짜 저 차 타는 거야.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. 이런 남자들 어때요? 자 그럼 두 번째, 이제 연봉 2200만원에서 한 2800만원이거든요. 네. 그럼 이때 월급이 이제 한 200만원 돼요. 이때는 뭘 타고 가요?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. 아 대중교통? 네. 왜 이렇게 아끼죠? 너무 현실적인 여자 아닌가요? 아니 그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선. 네. 근데 솔직히 200으로는 모든 게 힘든가요? 어때요? 좀 힘든 것 같아요. 좀 힘든 것 같아요? 네. 어떤 게 힘들어요? 막 이게 만약에 차를 사서 그거를 유지를 한 것 자체 있으면 내가 일단 살아가는 거에 딴 거를 줄여야 되니까. 아 그쵸. 굳이? 아 굳이?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지금 현실 세계 대중교통 타도 잘 다니고 하니까 튼튼한 다리도 있고. 아 튼튼한 다리도 있고. 우리 카푸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. 아 전 재벌이지 않습니까? 저 걸어 다니겠습니까? 아니죠. 저기서 투싼 하이브리드나 이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버스에서 딱 내려서 탁 선글라스 끼고, 안 돼. 우리는 삼디다스를 신어도 차에서 내려야 돼. 아까 얘기했죠? 다른 데 지출할 데 많다. 네. 아 우리 카푸 분들은 지출할 데가 없어요. 차에 모든 걸 지출하면은 주머니가 빈털터리여도 행복합니다. 어때요? 월 200 버는데 이렇게 투싼 타고 다니는 남자 어때요?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 이 정도도 아직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? 네. 자 이제 그럼 이제 돈 좀 벌어요. 이제 사회생활 좀 시작했어요. 사회생활 시작했고 이제 돈 좀 만져. 연봉 한 3천에서 4천 정도. 근데 이 정도 되는 남자들이 보통 평균이잖아요. 그렇죠. 네, 평균이거나 아니면 살짝 또 이게 전 직업군을 포함해서 높은 편이에요. 네. 이 정도면 월급이 한 220만원에서 한 290만원 정도 돼요. 네. 요 정도 된다면은 어떤 차를 타고 싶어요? 안 사면 제일 좋지만 만약에 네. 내가 꼭 차가 필요한 상황이다, 일을 네. 할 때 차가 필요한다거나 네. 차가 있어야 한다 하면은 전 이때는 레이 정도? 아 이때 레이를 가요? 네. 야 너무 현실적인 여자 될 것 같은데? 우리 카푸 여러분들 이제 실망하지 마십시오. 제가 만약에 이 정도 월급을 받는다 치면은 저는 옵션 덜 넣은 G80 갑니다.
아까 드림카 아니었어요? 그쵸? 저는 연봉 3-4천이면은 G80 가요. G80이 옵션 좀 덜 넣으면 6천대 살 수 있거든요. 6천만원대. 저렴한 거 아닌가요? 6천대? 네, 말을 잃었어요? 아 그리고 이제 좀 전기차 시대니까 저는 이제 요 정도 가격이면 테슬라 모델3나 이제 현대 아이오닉5 아이오닉6도 있어요. 풍뎅이 닮은 거 요 정도 차면 괜찮지 않을까요? 왜냐 이거는 악플 방지용. 아, G80에서 이미 터졌을 것 같아. 그쵸. G80에서 이미 지금 벌써 다들 소리 지를 것 같아. 이제 회사에서 진급도 좀 했고 이제 과장급 좀 달았어요. 과장 이제 우리 나이 때. 네. 우리 나이 때. 연봉 4천에서 5천. 월급이요 한 300에서 350대거든요. 어때 이제 조금 돈 좀 맞이잖아요. 이때는 무슨 차 사고 싶어요? 이때는 아반떼 정도. 아반떼는 왜요? 어떤 게 좋아요? 아반떼도 이쁘기도 하고 제가 혼자 타고 다닐 때도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고 여자들이 타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그 모든 그런 것들이? 네. 그렇죠. 그리고 뒷좌석도 생각보다 넓어요. 네, 안에 공간도 넓고 그래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저는 이 월급에 아반떼를 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저는 이때 외제차 미친 것 같나요? 구독자들 대신해서 한마디 해주세요. 아 쉽지 않네. 아 이거는 좀... 아 이거는 좀이에요? 네. 월급 300에서 350 버는데 외제차 끝나면 어떻게 생각해요? 끌 수 있는데 네. 아 본인 능력이 되면은 가능하지만 네. 그게 아니면은 비싼 차를 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네.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 불하지 않아요.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불하지 않아요. 일단은 이때 저는 독삼사 가능하고요. 이제 E클래스, O시리즈, A6 이런 거 왜냐면은 월 납입금이 막상 60개월 가잖아요. 네. 그럼 100만원 초반대? 아니 100만원 중반대? 300 벌어도 150 남아요. 너무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? 아...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? 나 앞으로 부자 될 거 같은데? 이 돈이면 뭐 그냥 스테이크도 좀 썰고 와 컵라면 벗어나겠네.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. 저는 이때 딱 사고 싶은 차가 있어요. 포르쉐 박스터. 오픈카, 2인승 오픈카 가능해요? 아 그럼 가능하죠. 왜냐 이거 월 200만 내면 되거든. 월 200 내려도 한 달에 100 남아. 그리고 다 2인승 박스터 끌고 가가지고 저기 강남역 딱 가는 거야 이렇게. 어떻게 이 정도 월급에 박스 타도 되잖아요. 안 돼요. 안 돼요? 남자친구 오픈카 끌고 왔어. 다 데이트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? 아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차만 타고 다니고 차에서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레이를 타도 야외로 나와서 데이트하는 게 좋다? 네. 너무 현실적인 여자 될 것 같은데? 이때 월급엔 포르쉐 박스텐 절대 안 된다? 네 안 됩니다. 우리 카프 여러분들 가능합니다. 100만 원이나 남아요. 제가? 한 달에 50만 원 적금만 달랬죠? 네. 네. 그럼 한 1년 모으면 얼마예요? 600이죠? 네. 전 1200. 누가 돈 더 많아요? 제가 더 많죠? 네. 제가 이겼죠? 이게 바로 카푸어 계산식이에요. 자 이제 연봉 5천에서 6천만원 이때쯤 가면 얼마 버냐면요 350만원에서 한 400만원 정도 벌어요. 아까보다 월급 또 올랐죠? 한 돈 50만원 올랐어요. 이때 가면은 어떤 이제는 좀 차 좀 타자 이제 좀. 아 진짜 너무 아낀다. 한 쌍용 토레스 정도? 아 토레스? 네. 그 너무 이쁘죠? 네. 뭔가 그 각진 느낌하고 디자인하고 뭔가 헌모 느낌 좀 닮았잖아요. 디자인도 예쁘게 나오고 가격도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. 아 그치 가격이 2000대에서 네. 한 3000만원대? 네. 요 사이로 나왔으면 이때는 요 정도는 충분하다? 네. 아 나는 여기서 좀 더 강력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충분한 것 같은데? 토레스로? 네. 여러분 저희와 아주 결이 많이 다릅니다. 저희가 만약에 이 정도 월급을 번다고 치면 BMW 7시리즈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A8 벌써요? 회장님들이 찬 차 이 정도 월급 받으면 그 정도 타도 되잖아요. 안 되나요? 지금? 뭐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? 차값만 나가는 게 아니라 유지비도 엄청 나가고 그런 거 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차 타면 월급이 400이잖아요 네. 저것도 한 달에 월 한 200 초반 나가거든요. 네. 200 초반? 뭐 200 한 중반까지? 한 250 나가고 그래도 150 남아요. 아까요 100 저금했잖아요. 난 이번에 한 1500 저금하네. 누가 얘기했어요? 아 나 기름 넣어야지. 아 여러분들 기름 생각 안 하시나? 기름값이 더럽게 비싸요. 그렇죠. 네, 그래도 제가 저금 더 많이 합니다. 카푸어 승무 소리 질러. 근데 아직 S클래스까지는 조금 힘들고 S클래스는 이제 다음 단계. 그럼 이번에 토레스 한번 질러보는 것 같아요. 토레스 네. 생각 한번 해볼게요. 질러서 이번에는 카푸어에서 나오자. 자 이제 연봉 6천에서 7천 네. 그럼 월급이 이제 4,500대예요. 이제 좀 넉넉하죠? 마음 풍족해요? 그쵸. 이 정도 돈 벌면은 뭐 하고 싶어요? 대표님이 주시면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 아 그렇게 주면? 네. 얼마 있지? 잠깐만. 자 그럼 연봉 6천에서 7천이면 뭐 사고 싶어요? 저는 전기차. 아 이제 전기차? 네. 여기서 유지비도 좋고 가성비가 좀 좋은 것 같아요. 전기차 중에 아이오닉 5? 아 5? 네. 아 그거 좀 어떻게 여자 눈으로 봐도 이뻐요? 네. 아 근데 돈 너무 많이 남는데? 이거 죽을 때 이렇게 싸갖고 할 일 있어요? 아니요. 네, 나머지 돈은 뭐 할 거예요? 잘 모아줘서
결혼 준비? 아 결혼 준비? 아 우리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. 소개팅 컨텐츠로 나가는 거 아니야 내가? 나 아이오리 파이브. 네. 이때 대표님 뭐 사고 싶은데요? 아 저는 지금 벌써 저기서 소리 들리죠? 소리 들리죠? 독성산 이미 벗어났어. 나 포르쉐. 아. 또 포르쉐 가야죠. 포르쉐 중에서 카이엔 알아요? 카이엔. 카이엔 뭐 어떤 거야? 우와, 근데 이런 차를 모르는 여자를 끌고 왔다니. 하이에나. 하이에나도 아니고.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성공의 상징. S클래스. 4,500 번은 성공한 거 아니에요? 그쵸. 응. 그 정도 딱 성공한 거. 월급 4,500 번은 남자 탁 데이트 신청 왔어. 네. 어떻게 할 거야? 바로 까버려? 아니면 어떻게? 세 번 만나봐? 몇 번 만나봐? 왜 이렇게 좋아하죠? 상상만 해도 좋아요? 좋습니다. 커피숍을 갔어 친구들. 근데 월급 4,500 번 남자가 딱 데이트 신청을 해. 그럼 세 번은 만나볼 거예요? 한 번만 만나도 네.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. 아니면 그 정도 남자면 또 되게 괜찮아요? 네. 그 정도만 벌면은 네. 뭔가 삶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. 그쵸. 근데 4,500 번인데 이제 아까 같이 포르쉐 카이엔 1억 5천이거든요. 네. 그거 끌고 다니면 어때요? 딱 끌고 와서 타. 아 이랬어요. 탁 안에 포르쉐 마크가 딱 있어. 뒤통수에. 뒤통수에서 빛이 나. 포르쉐 마크가 타. 딱 이랬어요. 그럼 어때요? 멋있죠? 멋있어? 자 이제 연봉 7천에서 8천 이 정도면은 이제 월급이 500이던 현실적으로 이 정도 월급 받으려면 회사에서 이제 간부가 되어서거든요. 거의 이제 40대 중후반 이 정도는 나이대가 되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. 본인이 500 이상 벌어. 네. 그럼 뭐 살 거예요? 네 여기서 저희 드림카. 드림카? 네 제네시스 G80. 아까 제가 연봉 3,4천에 나왔던 그 차? 네. 월급 200에서 300 받으면 산다던 그 차? 네. 이 차를 500 넘어에 산다고요? 네. 너무 막히는데? G80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? 드림카인 이유가 뭐예요? 여자로서? 일단 외관상도 너무 예쁘게 나왔고요. 이게 국산차라서 옵션도 되게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승차감도 되게 좋고 네 그래가지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아 검소하다. 너무 검소하다. 근데 현실 버전이니까 네. 이건 인정할게요. 대표님은 뭐 하실 건데요? 아 저는 이제 좀 벌써 예상이 되지 않아요? 이제 이제 뭔가 느낌이 딱 오죠? 네. 또 뭔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. 네. 가능해요. 카포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. 이제 소리 지를 때가 왔어요. 저는 월급 500 이상 번다.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. 저는 포르쉐 파나메라. 네? 그 차가 거의 2억이거든요. 네. 하차감 딱 내렸을 때 선샤인이 나 싹 비쳐요. 아니면은 그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이라고 있어요. 그거 더 멋있어. 이것도 거의 2억. 여러분들 월급 500 넘게 벌면 2억짜리 차 사는 거 아니에요? 왜냐면 이것도 월 납입금 300이거든요. 거의? 그럼 200 남아. 그러면은 500 벌어서 한 달에 차 300 한 기름값에 350 쓰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? 별로인 것 같아요. 어떤 게 별로예요? 외모가 강동원이야. 아 이상형이 강동원이 아닌가? 그럼 여기다 갖다 우리 또 구독자분들 궁금해야겠다. 외모 이상형이 어떻게 돼? 요즘 제일 핫하다는 손석구? 아 또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. 그러면은 손석구가 월 500 버는데 포르쉐 파나메라에서 500 번을 딱 내려. 그래도 싫어요? 왜 그래요? 왜 떨고 있어요? 손석구가 내려서 꽃을 딱 들고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냐? 이렇게 했어요. 넘어가 안 넘어가요? 좀 넘어갈 것 같은데. 여러분들 차보다 외모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우리 손석구 닮은 구독자분 눈만 찢었다고 다 안 됩니다. 손석구 닮은 구독자분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. 드디어 연봉 8천에서 1억이야. 이 정도면 진짜 이제 성공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막상 세금 떼도 월급이 한 600 얼마밖에 안 돼요. 이때는 진짜 이제 조금 더 내가 생각했던 차를 살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어떤 거 사고 싶어요? 렌지로버? 렌지로버? 아니 무슨 아까는 G80이었다 갑자기 레인지로버로 넘어. 레인지로버 얼마인지는 알아요? 얼만데요? 2억이 넘어요. 그냥 이뻐서 얘기한 거예요? 네, 차 자체가 너무 멋있어서. 아니 멋있어서? 네. 아 내가 차를 좀 아는 사람들이 보았었는데 차를 잘 모르는구나. 여태 했던 것들 다 수정해야 되나? 아 얼마 하는 줄 알았어 그러면? 제네시스보다 좀 높아야 되니까 1억 조금 넘. 아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? 네. 그리고? 그리고 저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? 아 각질 디자인? 네. 근데 너무 극과 극인데 G80의 이 부드러운 디자인에서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 부드러운 여자가 돼야겠다 하다가 월급이 600이 넘어간 순간 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좀 간지나게. 네. 여기서 레인지로버 얘기해버리니까 갑자기 내가 좀 후달리는데 저는 이제 이 정도 벌면은 이제 제가 사고 싶은 911 까브리올레 뚜껑 열리는 포르쉐. 와 그것 또한 2억 5천 하거든요 옵션 내면. 근데 레인지로버는 크게 갈 차이가 없어요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를 얘기한 거야 방금. 이제는 우리 둘이 동급이 됐네. 이제 좀 촬영이 편하겠네. 자 이제 연봉 1억 5천. 이건 간단하게 월 1,000만 원 번다고 생각해봐요. 월급 1,000만 원. 자 상상해봐요. 어때? 지금 삶이 어때? 본인 삶? 일단 집을 좀 좋은 데로 이사를 가고 싶고요. 아 여기서부터 나랑 좀 갈리네.
3천 벌면은 거기에 맞는 차로 가야 되는데. 그리고 쇼핑, 좀 운동복을 제가 많이 좋아해서 운동복도 사고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쇼핑. 쇼핑? 네.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행도 가고. 네. 그리고 이제 소중한 보충제랑 닭가슴살도 잔뜩 쌓아두고. 토할 것 같아요. 네. 결국 마지막은 또 회차로 가버려요. 아이, 그럼요. 네. 필수입니다. 월천 벌면 그럼 무슨 차 타고 싶은 겁니까? 월천 벌면 지바겐? 잠깐만, 이제 현실 기준 카푸어 기준이 아닌데? 이제 여러분들 구별이 없어진 것 같은데? 왜 갑자기 이렇게 높아진 거야?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아니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거냐? 여러분들 저도 이때는 지바겐이거든요? 이거 거의 에디션 모델로 사면 2억 4천 5천이에요. 아 진짜요? 네. 할부로 해서 월 납입금 유지비까지 하잖아요. 네. 그럼 월 한 500 나가요. 와... 가격을 좀 몰랐던 거예요? 뭐 어때요? 가격을 잘 몰랐어요. 얼마인 줄 알았어요?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. 한 1억 얼마? 아, 이 정도 한 줄 알았어요? 아니, 그거보단 좀 높게. 아무래도 렌지로버보다 높아야 되니까. 야, 근데 집하게는 이 월급이 사도 되지. 월 1000만 원 버는데. 차에 500 쓰고 500 남잖아요. 네. 너무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? 그래도? 그쵸. 갑자기 좀 납득이 되죠. 지금 구독자분들이 살짝 의아할 것 같아. 지금 아까 분명 현실 기준, 카푸어 기준이라고 했는데 뭐야 왜 갑자기 기준이 똑같아졌어 이러고. 자 이제 이거 좀 마지막으로 할 건데 연봉 2억 정도 된다. 그럼 월급이 한 1300만 원 돼요. 그럼 뭘 사고 싶어요? 아까 얘기했던 포르쉐에서 뚜껑 확 열리는? 뚜껑 열리는? 네. 자 드디어 911을 샀어. 까브리올레를. 그럼 그 차 타고 처음에 어디 가고 싶어요? 바다 뷰가 보이는 이제 헬스장에 가가지고 네.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바다도 보고 그냥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. 트레이너로서는 맞죠. 저 같은 경우는 람보르기니요. 람보르기니 저는 우루스로 가요. 나는 이제 팔당에 있는 스타벅스 가서 진짜 거기서 커피 한 잔, 두 잔 때리고 싶어요. 왕 타고 다니면서.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제가 또 현실 기준하고 우리 카퍼 기준 우리 또 우리 장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어때 좀 차이가 좀 나다가 마지막에 거의 비슷해진 것 같은데 월급이 좀 많아지니까 좀 살짝 개념이 없어지죠? 네.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? 나이는 오케이. 이상형의 나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? 이상형 나이는 제한 없습니다. 제한 없어요? 네. 또 50, 60대 분들까지 열려있습니다. 그리고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청년들 군대 밥 잘 사줄 수 있죠? 아이 그래요. 밥 잘 사주는 누나. 보충제만 3일이면 안 돼요. 2022년도 이제 다 연봉별 자동차. 역시 저랑 많은 차이가 났고 연봉 1억부터는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. 다음에도 또 출연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몸 보시면 알겠지만 몸이 장난 아니에요. 지금 회원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은데 우리 또 운동 받고 싶으신 분들 또 많이 레슨 받으러 와주시기 바랍니다. 저스트핏에서 아주 지금 레슨 1인자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꼭 자동차 사는 그날까지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봅시다. 네. 이상 제폴이었습니다. 군대 갔다 왔어요? 아니요. 아직 안 갔어요? 언제 가요? 못. 근데 대표님 월급 천만 원 정도는 제가 언제쯤 벌 수 있을까요? 월급 천만 원? 네. 자 월급 천만 원 왜냐면 아직도 내가 그걸 못 버니까 내가 먼저 벌고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?